맛있겠다. 어머, 쟤 입 봐봐. 어? 잠깐만. 지금 저희 현지입니다. 거의 이사가는 수준이에요. 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죠? 1박 2일인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출발을 했는데 오늘 조금 늦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거리는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그 새우튀김 맛집이라는 것을 찾아놨어요. 대하철 끝물이어가지고 거기 대하가 튀김을 팔거든요. 또 안 먹어볼 순 없잖아 우리. 그렇지. 오빠가 또 새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 먹태랑 저랑 오빠랑 가는 첫 여행이다, 맞지? 처음 여행이야 이렇게 세 명이서 가는 거. 우리 로아도 같이. 대교행 시작. 고. 오늘의 운전기사. 내일에 내가 운전할게. 그래도 오빠가 운전을 하루 종일하고 내일도 할 순 없잖아. 태교 여행인데 남편이 해야지. 5대 임성부로 운전을 시켜놔. 아, 사투리 잘한 것 같아. 아니 너무 오버했어. 제가 혜주한테 배운 자연스러운 부산 남자 사투리를 해볼게요. 고음을 하면 안 되고 저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맞아. 그리고 살짝 무심하게. 태교 여행인데 내가 해야지. 지금부터 어색했다. 태교 여행인데 내가 해야지. 태교 여행인데 내가 해야지. 5대 임산부가 운전하노. 5대 임산부가 운전하노. 어 그래. 애완용품 도소매 있는 데 중에서 빗살 거거든요. 빗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 하나씩 뺏먹는다니까. 나 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겠어. 그냥 피해요. 아 어제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아 짠. 여기 왔습니다. 오 안녕. 어머. 어 대안 없어요 지금? 아 대안 없어요? 아 그러면 껍질 깐 걸로 주세요. 오케이 새우 구경해. 오 새우가 막 일로 몰리는데 뭐야? 어 먹태를 봤나 봐. 그치. 갑자기 몰리죠. 왜 이렇게 몰려? 오태야 너 새우들한테도 인기 많은 거야? 우와 대박. 사진 한번 찍어야지 이런 거. 우리 여행이다 이거. 그치. 왜? 우와 이거는 먹어봐. 진짜 솔직히 새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봐주세요. 한국에서 먹은 새우튀김 중에 넘버 1. 아 진짜? 그 정도지? 근데 진짜 맛있지? 새우가 아니, 진짜 새우가 크다. 미쳤다. 어 새우가 미쳤죠. 내가 딱 설명해줄게. 여기 새우는 근육질이에요. 근데 뭔가 쳐야 될 주먹은 너무 맛있다. 한마디 생각해. 튀김에 막 엄청난 비결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색깔이 노란 게 기름 깨끗하게 쓰시는 것 같고 담백하다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오빠가 인정하면은 진짜 맛집이다. 가게가 살짝 허름하고 뭔가 위생적이지 않다는 느낌 받았거든. 너무 기대했나 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그런 게 다 사라졌다. 끝. 내가 새우를 이렇게 많이 먹다니. 나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제 다리를 건넙니다.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걸 알았어요. 갯벌이 눈앞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물과 썰물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은 거의 맨날 차있잖아. 갯벌에 한번 빠져보고 싶다.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막 그런 머드 축제 이런 거 있다 이거. 빠지자마자 아 진짜로. 우리끼리 새우를 먹었으니까 이제 먹태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배 딱 타고 둘 다 입천장 다 뒤어가지고 급하게 먹는다고 입천장 뒤었지. 카페를 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길이 엄청 좁아요. 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 헤이 엄마랑 사진 한번 찍읍시다. 먹태 말을 진짜 안 들으시는 중. 어이 좋아 좋아. 근데 엄마 사진 한번 찍어야지. 와 이쁘다. 그니까. 와 여보 너무 여유롭고 좋다 지금. 근데 제 손은 여유롭지 못해. 이거 들고 있거든요 지금. 짠. 저희가 시킨 거는 바닐라 라떼. 그리고 오빠는 따뜻한 라떼. 아니 플랫 화이트. 이모태 씨 간식 먹으려면 사진 한번 찍어야 됩니다. 사진 한번 찍자. 너 인생 사진 찍어줄게 엄마가. 손. 어때 손? 예. 아, 야. 일적사. 이먹태. 이먹태, 이거 뭐지? 먹태. 너무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미치겠다.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 보이시나요, 이거? 여러분, 아, 진짜 여기 너무너무 여유로워요. 사람도 많이 없고, 뒤에 여기 오두막집 같은 게 카페거든요? 엄청 예뻐요. 보이죠? 뭐하십니까? 일로 와봐. 이제 펜션에 체크인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체크인하고 이거 먹고 싶으면 엄마를 따라오세요. 일몰을 보러 갈 겁니다. 힐링하고 갑니다. 힐링. 제가 유튜버인가요? 가고 있는데 저기. 아 좋다 좋아. 너무 좋지 여기. 사실 엄청 멀리 막 대단한 여행을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나오고 막 어디 가지 막
먹을 거 찾아보고 장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설레고 막 이러잖아. 아니 오늘 그리고 날씨가 진짜 좋아. 맞아, 날씨가, 그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 아직 해가 안 떨어졌습니다. 해 저 위에 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 땡님이 해 떨어질까 봐 일몰 봐야 되는데 서해안 끝쪽이기 때문에 일몰을 봐야 됩니다. 와 이쁘다. 미쳤다. 오 보세요 보세요 저기 이제 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 직전에 왔다. 좋아. 편집장 여기 아름다운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이제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갑자기. 네. 아니 무슨 새해 아침 아니. 해보러 온 것도 아니고. 와 목태 진짜 애기 같아. 목태 짱구 같아. 약간 대리만족했으면 좋겠다.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지금 일몰을 보고 숙소에 들어갈 건데요. 저 혼자 감상이 너무 빠져가지고. 나도 빠졌었어. 감성. ISTP는 별로. 아니 아니 나도. 와 예쁘다 하고 끝. 나도 좋았지 우리 막태도. 와 너무 예쁘네요. 숙소도 넓고 여기 히노키 탕도 있고요. 에이 좋아. 에이 좋아. 일로 막 간다.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에이 잔디야 잔디. 숙소가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요. 여보 숙소 되게 잘 골랐는데. 내 돈 내 산입니다. 여기 얼마라고 여보? 밖에 정원도 있고 좋다. 아니 안방이 너무 좋은데. 와 이쪽에 바로 이렇게 로맨틱하게. 좋다 좋다 잘 골랐다 여보야. 봐봐 여보 아직 해가 안 떨어졌어.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먹태도 보이지? 귀여워. 이야 오이짜. 배가 너무 불러. 먹은 그래. 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남치가 너무. 지금 저희 여기 히노키탕에 발 담그고 있어요. 이거 20만쯤 되나? 제가 지금 체해가지고. 아, 새우튀김을 너무 허겁지겁 먹었나봐요. 새우튀김 너무 맛있어서 그래. 먹태 보세요. 먹태 지금 간식 안 가져준다고 똥 싸는데. 항상 우리가 밥 먹고 있을 때 우리 둘이 뭐 할 때 똥 싸거나 장난감 물어오거나 엄마 아빠의 관심 종자. 와, 술을 시켜도 굴욕이 이렇게 없다고? 엄마 아빠 이렇게 또 잘 친절하게 챙겨주고 아주 좋습니다. 오빠랑 만날 때 오빠가 서울말을 하는 거 해서 되게 그때 뭔가 하트 뿅뿅이었어. 서울말? 내 친구들이 억센 그 사투리만 듣다가 갑자기 서울 남자를 만나니까 뭔가 엄청 자상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데도 한 개도 안 무섭고. 아 그래가지고 내 말 안 들었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나는 되게 느끼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가지고 진짜 좋았지. 조곤조곤하고 조용조용하고. 만약에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또 서울 사람 만났어? 아니 난 진짜로 오빠 만나고 내가 오빠랑 결혼 생각까지 안 갔을 때 연애 초반에는 나는 이 사람 헤어지면 꼭 서울 남자 만나야지 이 생각했어. 헤어질 생각을 했다고? 아니 헤어질 생각이 아니라 헤어지면 만약에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은 서울 남자 만나야겠다 이 생각. 와 아찔하네. 결혼한 것까지 신기했는데 누가 생기고 이렇게 목태까지 가정을 이루게 됐는지. 조미료나 이런 것들은 뭐 이것저것 갖고 왔습니다. 고기 딱 굽기 전에 다른 재료들이 이제 준비가 다 끝나야 되거든?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앉아서 뭐 썰거나? 여보는 나를 사랑해주면 돼. 그냥 집에서 다 손질해놓은 것들 조금씩 꺼내왔거든. 오 역시 준비성 철저. 처음 끓여봐가지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양념장이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일단은 국수에다가 넣을거예요. 미쳤다. 갑자기 숙소를 안 가져가가지고 식초가 없으니까 미림 조금 넣고 넣어도 또 데코용으로 조금 넣어주고 탕 조금 넣어주고 잔인장 조금만 넣어주고 바로 넣어주고. 합격. 계란 삶아놓은 물을 좀 깔게요. 우와 새우 순두부
부침찌개랑 비빔냉국수. 고기. 와, 맛있겠다. 고기를 아주 맛있게 굽고 있죠. 빵 끓여봐가지고. 진짜 맛있다. 일로 와봐. 맛있지? 아, 내가 했지만 정말 미쳤구나. 와, 이렇게 고기가 나왔는데요. 대박입니다. 와, 썸녀 이렇게 만들었어? 대박이다. 어, 먼저 먹어요. 빨리. 아, 여보 먼저 먹어줘. 쌈장 어때? 맛있어. 쌈장 맛있지? 응. 오, 이걸 보고 채즙이라고 하나요? 버섯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장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 엄마가 배웠다. 조땡님, 오늘 한마디 하시죠, 소감. 요리한다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아, 수고했습니다, 진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맛있게 못 먹어서 조금 아쉽지만 걱정이 더 많이 돼. 나중에 뭐 산책 한번 하고 등 한 번만 다시 두드려주세요. 아까 사실 제가 약을 사왔는데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소화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의 그 짤막한 소감 말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말이 길어지십니까? 너무 전곡을 찔려가지고 진짜 말 엄청... 아 지금도 말이 많네. 아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면 혜주가 후레쉬를 들고 혜주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잠시 걸으러 나왔습니다. 소화시키려고 열심히 걷는 혜주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안을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스킨케어만 하고 숙소도 좀 짧아서 잘 거예요. 아 여기 숙소 진짜 좋네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좀 비싸서 아 좀 오기 전에 막 긴가민가 했는데 오빠도 마음에 들어 하고 저도 오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특히 애견에 관련된 게 정말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크림을 바를 단계인데 짠! 이 제품 아시죠? 시카 플라스트 밤 D5 플러스 제품인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에 플러스가 붙으면서 더 강력해진 효능으로 10년 만에 첫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는 이 제품을 출시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6월부터 사용을 해서 한 5개월 정도를 사용을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촉촉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자극받은 피부도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효능도 진짜 좋아졌는데 손상된 피부 장벽이 단 1시간 만에 2배나 강화가 된다고 하고요. 저도 확실히 피부 장벽이 튼튼해진 것 같아요. 또 제형도 엄청 부드러워져가지고 손에 되게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아침마다 바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녁에 바르고 잘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좀 나이트팩처럼 엄청 듬뿍 올리고 자거든요. 이렇게 발림성도 좋아서 되게 빨리 스며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케어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피부에서 광이 나요. 광나고 화장도 잘 먹고. 다 씻었어? 저도 씻고 왔습니다. 저도 이거 요즘에 맨날 발라가지고 요 라르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밤 B5 플러스 2.0 제품이 단순하게 이제 뭐 보습이나 진정? 이런 효과를 뛰어넘어서서 적으로 손상을 케어해주는 밤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잦은 야외 활동이나 또 멀리 여행 온 날에는 무조건 챙기게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바르고 남으면은 제가 뭐 손등이나 팔꿈치 바르려고 했는데 이 발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아있질 않네. 따로 발라야겠어요. 저 이제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밖에도 다 치웠고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도 다 했고 여기 싹 다 치웠습니다. 고생 많았어. 들어가서 잡시다. 응, 들어가서 잡시다. 안녕! 삼촌 이모 잘자 빠빠이. 굿모닝입니다. 목태 안녕. 아빠 간다.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명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몇 번 오빠가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했는데 오늘 아마 꽃게탕 못 먹고 포장해 갈 것 같아요. 포장해 가고 뭐 카페 같은 데 잠깐 들려가지고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가든지 이렇게 하려고요. 조땡님 오빠 다 씻었어? 굿모닝. 빨리 로션 좀 발라보세요. 오늘 좀 정성스럽게 발라야지. 진짜 많이 바른다 오빠. 이래도 다 흡수가 된다는 게 신기하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저의 이 최애템 시카밤 플러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올리브영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곧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만감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맞아 완전 발전돼가 보인데 만감부 또 뭐 먹었다 달라고요? 저기 커피 포트기 위에 쿠션이 있을 거예요. 좀 갖다 줘. 예.
적이 없어. 아니 아니 이거 놀려고요.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줄 알았어. 없어? 아, 내 가방 안에 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와, 카메라 켜져 있다고 착한 척 하네. 와. 오빠 미안해. 착한 척 하지 마라. 빨리빨리 안 갔구나. 아, 미안하다. 아, 나 속이 안 좋아서 너무 아쉽다. 유튜브 찾아보고 하면은 임산부 체했을 때는 그냥 한 끼 정도 굶는 게 낫대?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 최근에 파마 해가지고 머리 손질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거 봐, 끝이야. 저는 그 해교쌤이 쓰는 거 다 샀어요. 빗이랑 헤어 제품들 그거 다 샀어. 다음에 제가 각 잡고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퍼스널 컬러 진단할 때 알려준 이 립밤을 준비 끝. 살짝 역광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굿. 잘 쉬다가 갑니다. 나갑니다. 짐이 한가득이네요. 아직 애기도 없는데 이렇게 짐이 많다니. 갑시다. 말하고 있는데 바로 나와 삐네. 아주 상쾌한 풍경이군요. 오늘 우리 조땡님 가을 코트도 입으셨고요. 죽자마자 단추 떨어졌으니까. 자, 꽃게탕 포장하러 갑시다. 고고. 소떡에서 좋은데? 난 괜찮은데? 에잉? 소떡 근처? 나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제가 살던 곳은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거름 냄새 진짜 많이 맡고 자랐어요, 저.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버스 타고 진리까지 와줬단 말이야. 그리고 애들이 막 이거 냄새 뭔데? 이래서 내가 무슨 냄새 났는데 걔 아무 냄새 안 났는데 이랬다가 애들한테 놀림받았다 이거. 여기 주변에 꽃게탕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꽃게탕 좀 리뷰가 괜찮길래 원리서도 막 왔다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맥포리 꽃게집. 저희 지금 주차장 도착했는데 혜주가 먹고 싶나 봐요. 뭐? 어? 어떤데 지금 상태가? 뭐 누르면 아프나? 그럼 안 된다. 포장. 어디요? 결국에는 포장. 나왔습니까? 어, 트렁크에 안 쏟아지게 잘 부탁해요. 내 꽃게탕. 어머. 일로 와. 어머, 쟤 입 봐봐. 어머, 먹태야. 어머. 이제 차 마시러 가고 있어요. 차 있는 카페 갈 건데. 오, 밖에 경치 좀 보세요. 파도가 왜 저렇게 잔잔해? 와, 나 이런 파도 처음 본다. 갯벌 위에 파도. 와. 요거. 우와. 말린 고구마. 다도, 다도 갑니다. 아,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난 그냥 따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화면을 화면을 보면서 찍는다고. 아, 예, 예. 핑계 잘 들었고요. 먹고 디제. 와, 여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헤이, 가을 남자. 이 뭡니까 이거. 홍고 마비의 계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설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느릿느릿하게 해야 돼. 차 맛있다. 아, 그다. 주토피아. 아, 여기 느림의 미학인데. 이거 같다.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들. 주토피아. 아, 오빠도 봤지? 그거 봤지? 얘랑 같이. 언제 봤지, 오빠야? 나 집에서 혼자 봤는데. 그럼 언제? 빨리. 아. 그 여가 어플 키워봐 빨리. 마이시즈브이. 어, 잠깐만. 왜? 한번 보자. 아니 저 천천히 봐. 한번 천천히 보자.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 그럴 땐 느림의 미야. 너의 이름은 왜 혼자 보고 난리냐? 나 옛날에 혼자 영화 많이 봤어. 신비한 동물 사전 누구랑 봤어? 2016년 11월 20일. 아니 2016년 걸 지금 보면 내가 어떻게 기억해. 여기 오빠 나랑 만나기 전에 봤던 영화들 이제부터 언급 금지다. 나한테 그 영화 안 봤냐고 물어보지 마. 그러면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데. 껐어? 장난으로 무사히, 이런 것도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유부남의 위기. 다도. 따라 먹어. 진짜. 다도. 우리 로아 태어나면 걱정된다 진짜. 성격은 부모 유전이라던데. 별라면 오빠야 닮은 거이. 나가지마. 뭐라 했어. 야, 싸가지 뭐냐고.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 세 가지 없어. 그럼 그 세 가지가 뭔데? 공감 없고 말을 좀 한 가지 없게 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잘 시키지. 딱 거기까지 세 가지. 그거 빼고 58,997개는 완벽. 다도. 오빠 간 거이. 여기서 여보가 살짝 그 네 가지 없는 게 다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했을 때 나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 근데 여보는 막 아이고
우리 로아 오빠 닮으면 저렇게 별나가. 솔직히 오빠 진짜 별나거든요? 나? 별나고 장난기 진짜 많은데. 그래 마음에 치얼스. 카메라 렌즈 다 나감. 안 나갔어. 이렇게 하니까 여보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오빠 진짜 별나거든요? 지나가다가 고구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오늘 또 바로 캔 거예요? 유치갑 속에다 쏙. 아 네 감사합니다. 버리지 말고 나중에 또 택배도 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위쪽 이 강원도랑 강화도 이런 데가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막 밭 있고 나물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감자 이런 거 있다 얘가. 와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와 갯벌 너무 신기하다. 저 갯벌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오빠 이런 사진 잘 찍거든요. 임무 완수? 여보 망둥어 처음 보지? 어디? 이거 점프 뛰는 애들. 와 대박이다. 이게 망둥어야. 뭐 망둥어 새끼들이야. 얘 지금 망둥어 보고 지금 난리 났는데. 여기 마니온 돈가스라고 저희 가는 길에 보여가지고 왔거든요. 오빠가 배도 많이 고프고서 저는 스프라도 먹을 겸 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원래 그냥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오빠가 배를 너무 고파 해서 내가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해. 아 괜찮은데. 야,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강아지 약과예요. 앉아. 이거 먹을 강아지 앉으세요. 오, 맛있어. 아,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갑자기 온다. 이거 진짜 너무 좋대. 이거 진짜 진짜 해줘 오는데요, 지금? 아, 눈물이 났어요. 왜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봐. 왜 울었냐면은 먹태 다치면은 자기 진짜 울 것 같다고 하면 갑자기 울어요. 아니, 이건 진짜 내 호르몬 때문에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니야. 원래 여보 MBTI는 사람 말고 동물한테 더 공감한다 했어. 먹태 둥절. 먹태 재밌었어요. 먹태 진짜. 너는 삼전이야. 그 섬탈. 섬탈이.